네, 안녕하세요. 예담 채널 SNTV 김동규 PD입니다. 한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아요. 1년 반인가요 벌써? 네, 벌써. 아, 벌써 그렇게 됐네. 네, 센서콘이 끝난 게 한 1년 반. 센서콘이 그냥 부산에 큰 방향을 일으키는 아주 그냥 이 부산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일찍 잘린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그때 거의 합쳐서 7-8%까지 나왔죠? 네, 네. 근데 뭐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표정이 막 밝으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밝으면 이상하죠. 지금 부산에 뭐 물난리도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죠. 어제 국회에서는 뭐 그냥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뭐 법안 그냥 날치기 통과 당하고 왔죠. 센티비 시사임당.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쭤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지 뭐 너무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 민주당 뭐 요즘 뭐 탑정당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좀 무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 예. 네. 그러니까 수적 열세뿐만 아니고 그 수적 열세를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가자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권력에 취해 있어요. 완전히 취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져 있거든요. 결국은 정권 말기로 가면 청와대는 빨리빨리 성과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때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그 조급함을 막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권이 성공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제가 정치를 12년 동안 하면서 정권의 말로가 저는 국회에서의 전행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부동산 3법이 그러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봐도 너무 뭐 이렇게 바로 이결까지 간 것 같아요. 심의는 안 하셨나요? 이 법안이 제출이 되면 그 해당 상임위에 45일 동안 숙려 기간을 두는 게 뭐 관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이게 이 법안의 부작용이라든지 이 법안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부류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합의를 해서 다시 전체회로 올라오면 전체회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 법안을 내자마자 찬반 포결시키고 그냥 자기네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럼 법안을 내올 때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전혀 없었나요? 자신들은 통보를 협의라 그래요. 법사위 어저께 했지만 그저께 밤에 8시 반에 통보받았거든요. 밤에 통보를 해요. 어저께 아침에 통과될 법안이 이미 8시 반에 법안이 통과될 것처럼 국회 의사기록부에는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집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할 밖에 없어요. 집 가진 사람도 문제고, 집을 얻으려는 사람도 문제고, 제일 큰 문제와 제일 뭡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세금 많이 걷고, 대출 규제해서 가격을 짓누를 수 있다. 권력이요. 절대 시장을 못 이깁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세값을 때려 눌렀을 때 결국은 역설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사람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저는 이제 상한제하고 계약기간 연장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짓누르면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표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집주인이다. 야, 어차피 2년 계약이라 4년 계약인데 4년 후에 물가까지 생각해서 임대료를 폭탄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전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 수요는 엄청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이제 전세값을 올릴 수가 없는데 계약도 세입자가 청구를 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안 줍니다. 월세로 전환을 해요. 그럼 전세 물량이 극도로 작아지겠죠. 그럼 전세 물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문제가 없게끔 안전망을 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거죠. 논의 없이? 아니, 논의 없이가 아니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자 찬성 기립. 자 우리 뚱뚱뚱뚱뚱뚱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디 국민한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통합당이든 아니면 그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든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궁극적으로 공급이 받쳐지지 않으면 떼어 누른 만큼 공급을 더 늘려야 됩니다. 누르면 누를 만큼 비례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이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냐, 그리고 새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지금 주택 보급률의 문제보다는 새 아파트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을 어떻게 또 상황시키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세금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세금을 때려 묶어놓고 야 나중에 공급 어떻게 해볼게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죠? 공급 없는 정책은 다 현실과는 멀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죠. 뭐 제가 무슨 도사는 아니지만 보십시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왜곡돼서 나타나는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를 위해서 시장님으로 이제 나가시려는 바탕이 아니냐.